텐션과 보이시죠? 머리에 기름기가 없어야만이 이 텐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이 거품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세정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샴푸만 했는데도 두피에 볼륨이 생겨요. 오늘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볼륨을 살려주고 정수리 냄새를 없어지고 특히 이렇게 오후가 되고 이러면은 머리도 떡지고 볼륨도 안 살고 어떻게 샴푸하면 떡이 안 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숱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이 텐션과 보이시죠? 그게 왜냐면은 머리에 기름기가 없어야만이 이 텐션이 생깁니다, 여러분. 샴푸만 잘 해도 여러분들 이 머리 기름이 안 낍니다. 머리를 감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머리를 이제 물을 다 묻혀. 두피, 머리카락이 물이 흥건하게 다 적셔져야 돼요. 근데 이게 머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 머리가 다 젖었나?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물에 잘 젖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두피가 젖어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머리를 두피까지 충분하게 적셔준 다음에 샴푸를 한 번도 필요 없어. 반반 정도만 펌핑을 해서 가볍게 두피만 샴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헹궈. 두피만 샴푸를 살짝 해준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물로 한번 씩 헹구고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샴푸를 하는 거여서 얘를 한 번을 푹 해가지고 손에 먼저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비빌 거니까 이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있어? 손가락에도 있고 손등에도 있게 샴푸를 비벼주는 거예요. 비벼준 상태에서 어떻게 샴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펌핑해서 머리가 거품이 안 나는 것보다 제가 하는 방법이 거품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세정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카락 상한다고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죠? 샴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머리털에 있는 때를 닦아내는 걸까요? 두피의 때를 닦아내는 걸까요, 여러분들?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피를 깨끗하게 샴푸를 해주고 그 남아있는 잔여물, 그 거품을 가지고 여기만 살짝 부드럽게만 닦아주면은 세정이 싹 돼요, 여러분들. 손톱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요렇게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깨끗하게 헹구시잖아요. 샴푸만 했는데도 두피에 볼륨이 생겨요. 그 다음에 타월로 물기만 싹 닦아주는 거예요. 말리는 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는요, 머리를 말릴 때 다 뒤집어서 말려요. 어떻게 뒤집어서?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뒤집어서 다 말려요, 머리를.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모발을 들어 세워야 돼요. 모발을 반드시 들어서 말려주시면은요 모근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잠깐 열이 식은 동안 냅두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성격 급해서 못해. 그럼 여러분들 이 빗 혹시 아세요? 이게 볼륨 빗이래요.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볼륨이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뿌리에 모근이 살아있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우리 미용실에서 열심히 볼륨을 넣고 왔어. 근데 오후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기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리 볼륨을 안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볼륨이 살아있을 때에 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들.